원래 이런 거 흘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야. 아, 누나가 닦아줄게. 응. 어? 아, 누나가 닦아줘도 돼. 아, 아 그래. 아이, 의자니까. 어디 닦자고! 어디 닦자고! 새끼가 거기를 왜 가리고 있는 거야? 순간. 네. 나 진짜 귀가 안 좋은 게 누나 내가 이어폰 들으면 너 귀 되게 찢어질걸? 나는 그냥 커. 난 내 거 귀 나는 귀가 좀 안 좋아 약간. 내 거 끼면 애들 다 미칠려 그래. 그지? 얏! 그지? 아 나 귀가 안 좋은 게 잘한 건 아닌데 귀가 난 너무 야, 안 좋아서. 야 너 귀 왜 이렇게 안 좋아? 어 나이트에서 이래서 그래. 우퍼 옆에서 쟁반 하도 들어가지고. 아 빰빰빰빰 형님! 저기요! 누나는 나이트 시절이자 누나도. 응. 나이트 좀 많이 다녔어? 아니 나이트도 다니고 나 클럽도 가. 누나 이제 국빈가이랑 호박나이트 가야 되잖아. 이번에 쉴 때 어떤 BJ랑 클럽을 가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 클럽 안 간 지 진짜 오래돼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봤다? 어. 내가 이렇게 거기 술을 공짜로 주더라. 술을 공짜로 준다고? 어 얼굴이 이뻐서 그런가? 누님 그거 빨리 마시고 나가라는 신호입니다. 가서 이제 그 데킬라를 먹으면서 그 바텐더 앞에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머 막 이랬어.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귀에다 대고 몇 살이에요?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34살! 34! 갑자기 애가 약간 그 뭔지 알지? 약간 뭐 퇴각하라 느낌이 약간 그런 약간 움찔움찔하면서 내가 몇 살이신데요? 물어봤어. 응. 그러니까 24살에 해서 내가 아 씨발 하고 그냥 나왔어. 핫세 누나 처음에 방송 딱 시작했을 때 누나 좀 핫했어 그죠? 채팅 봤어. 아 진짜? 혹시 올리비아 핫세 그 핫세 따라 하신 건가요? 죽고 싶어요? 너도 내가 뽑은 아프리카 최고의 잘생기네. 내가 너가 제일 잘생겼다고 한 게 뭐냐면 얘는 약간 아이돌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배우처럼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응. 스사관. 진짜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. 아이씨. 좀 그렇더라고. 무슨? 아 고추 먹을래? 응 먹어. 나 근데 요즘 이렇게 막 이게 나이 든 건가 봐. 약간 이런 동은 이유 색드립이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. 맞아 나이 먹은 거 맞아. 나이 먹을수록 점점 이 과감해진다 그래야 되지. 그리고 약간 능글능글 말해졌다 왜? 막 이런 거. 진짜 좀 까고 싶다 진짜로. 여보세요. 잡표 찍었어요. 근데 너는 진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진짜. 성적 취향이 어떻게 돼? 유니섹스야? 자꾸 진지하게 생각 좀 하자고. 유니섹스는 유니섹스가 뭔 뜻이야? 뭐지? 연애 2년 동안 안 했다고 그러잖아. 아 우리 조상님 걸고 우리 집안 걸고. 너 또 여기 쳐다봤냐? 보이지 마 더러워 겨드랑이. 어? 진짜 어허 잡히는 거네요. 공부 열심히 하라고. 안돼 아니 근데 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. 여자 시청자분들 없나? 여자들은 베렛나를 좀 싫어하지 않나? 무조건 그냥 폐하늘이야. 박보검이 베렛나로 그냥 턱 수염 이만큼 있고 그냥 턱 수염 여기까지 있어도 좋아해. 차은우? 꼭지 이만큼 튀어나와도 좋아해. 폐하늘이야 무조건. 너 내가 너 남자 볼 때 약간 뭐 어디 특히 말 봐? 난 너한테 없는 거 봐. 너 어깨 좁잖아. 난 약간 남자가 넓은 어깨를 좋아해. 아니 가슴 말고 가슴 내밀지 말고. 그치. 아. 와 이거 진짜 이거 언제 바뀌지 법이? 야 나야. 아니 너 꼭지가 왜 이렇게 상위층에 있어? 보통은 중간층에 있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. 나 여기 있는데 왜 상위층에 있냐? 와 꼭지가 0.1%네. 나 뉴라클리스에 있는지 몰랐지.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. 아 이 법은 언제? 아 잘못했어. 아 잠깐 나봐. 이거 법은 언제 바뀌는 거야 대체 법. 그럼 평단에 너도 만들래? 아 왜 남녀평등. 아니 나도 남녀평등에 동의해. 아니 인생을 던지고 싶잖아. 근데 어깨는 진짜 내가 키우잖아? 그럼 다른 BJ들 남자 BJ들 먹고 살기 힘들어 좀. 아니 너보다 어깨 넓은 여자 만나면 되지.
이렇게 딱 너를 안을 수 있게. 우리 뚜니 일로 하면 네가 이렇게 한 품에 이렇게 쏙 안기잖아.